수상자분들은 왼쪽 앞에 바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전국 한우협회가 어떻게 달려왔는지 그 걸어온 길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우문화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무엇보다 한우문화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생산자 단체로서의 활동에 매진해왔습니다. 한우문화의 소득 안정화를 이룩한다. 3. 한우산업은 국민 건강과 친환경을 우선한다. 4. 품격 있는 한우산업을 이룩하여 민족산업으로 정착시킨다. 임원 여러분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 천천히 살아나시겠습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님, 거기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결의에 찬 모습이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우리 한우가정 여러분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우는 민족 산업이다, 이런 슬로건 하에 제18회 한우협회 창립 기념일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또 국제축산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2017년 국제축산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함께 예를 써주신 우리 축산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님, 남농유구협회 이승호 회장님, 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님, 오리협회 김병은 회장님,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윤택진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제가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을 상향 조정하도록 현실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석 전에 그걸 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건축 국민국가건축위원회에서 국민대회 토론회 또 국민대회 보고회를 거쳐서 현실화하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우리 축산인들의 여러분의 여망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민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서민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이것이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엄청 도와주시려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건 우리 이병규 회장님 계십니다만은 축산단체에서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장관님도 거기에 몰두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안고도 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죄스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문제가 잘 안 풀린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한우 18주년 창립기념 인사를 마치고 제가 3대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리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산업 끝까지 지키고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